달구벌 만평.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구 단성군에서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되어 있는데요. 자, 여소야대 정국에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아 어깨가 아주 무겁다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 뭐 좋은 꽃길 같았다면 저도 당연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독배라도 마셔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한다는 마음에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라며 독한 마음을 먹었단 말이어서요. 그 108석으로 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을 상대하려면 그야말로 이 꽉 깨물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차이 여권 안에서조차 우방국이라는 일본이 폭력적 처사를 하고 있는데도 개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싸운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라며 대통령을 직격해서요.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컵에 물을 반을 채웠다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걔 나머지 반을 채우기는커녕 있는 그나마 채웠다는 반마저 모조리 뺏길 판입니다. 법원이 그동안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보고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판단해왔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관련 재판을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형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들인 배심원들의 의견 주변에서 실제 경험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문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봐서요. 네, 법원 판결마저 엇갈리는 쉽지 않은 문제를 과연 국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야.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